앞에 아, 보시면 네. 그 앞쪽 카메라 비치시는 요 도로 네. 안쪽으로 보시면 광안리에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네,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빵천동 앞, 아까 이제 저희가 시작했었던 남천역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많은 일대들이 지금 남천동의 상가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도시고요. 이쪽이 정통적으로 이렇게 맛집들이 맞아요. 포진해 있는 그렇죠. 아까 우리 일단, 남천동 쪽은 사실은 좀 맛보기로 우리가 빠질 수 없는 지역이라서 좀 끼워놓은 거고 여기서부터가 사실 아, 네, 이제 진짜, 저희가 진짜 이제 이쪽은 아마 주거 아파트 쪽이고 이쪽부터는 이제 상권이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보내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게 사실 그 토지 거래라는 게 각각의 개별성들이 굉장히 주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7구역, 광안 7구역, 그러니까 금년산역 그 뒤쪽으로 해서 지금 제가 기재해 놓은 게 21년도에 2종이 평당 한 1,500만 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앞쪽 같은 경우는 이쪽은 이미 상권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매물이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 덩어리가 좀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 낮은 게 3,000? 그 정도 선이고요. 그냥 6,000, 5,000 그 정도로 해서 이게 중앙에 있는 입지들은 거의 6,000 정도로 해서 시세는 나와 있고요. 근데 지금 21년도까지는 거래가 조금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거래가 네. 거의 없죠. 거의 없는 상태고 저희가 이제 광리단길을 지금 금년산역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서 광리단길을 보면서 이제 광안 7구역도 일단 보고 할 텐데 광리단길이 그 금년산역에 있는 조그만한 골목길을 이렇게 몇 개의 상가들이 이렇게 입점하면서 아, 이 상권이 퍼지나 했는데 이게 확 퍼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이루고 있는 몇 개의 핵점포들이 이제 나름대로 상권을 조금 형성해가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게 광안리가 이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해변 앞쪽 도로 있죠. 해변 1선. 뭐 여기는 날아갔습니다. 이미 날아갔고요. 네, 여기는 뭐 다른 세상이에요, 사실은. 네. 네, 이거는 뭐 사실은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쉽게 접근하기가 힘든 가격이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미 지금 주복들로 해서 지금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모습이고 그 뒤쪽으로 해서 지금 이제 어찌 보면 핫한 것들이 저희 이제 자료에 보시면 밀락 3구역, 밀락 1지구 그 두 곳 사이에 있는 그 밀락동 상가들이 지금 굉장히 핫하게 밀락 3, 밀락 3, 밀락 1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밀락 4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락 4까지 해서 그 이제 상권들이 앞에 이제 광안리 앞쪽에 1선에 있는 상권들이 사실 너무 비싸고 그리고 대형이고 이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A급 정포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 추세들이 이게 작은 소상공인 위주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창업하는 작은 게 뭔가 문화가 있고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는 그런 가게들이 막 들어서고 있는 것들이 밀락 2지구부터 이제 그 밀락 3구역이죠. 지금 밀락 3구역으로 바뀌었는데 밀락 3구역부터 밀락 4구역까지의 그 섹터별로 해서 지금 상권들이 조금씩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광안 S구역과 광안 7구역을 저희가 이제 가면서 그건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